12월 20일부터 런던 전체와 잉글랜드 지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단계 봉쇄 조치의 내용은 등교, 보육, 운동 등의 목적 외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한다. 모든 비필수 업종 가게, 체육관, 네일샵, 미용실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공공장소에서도 다른 가구 구성원 한 명과만 만날 수 있다인데요. 지난 2일까지만 해도 3단계 조치를 하던 영국 정부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4단계로 격상하게 되었을까요?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하고 접종을 실시한 가운데 영국에서 확산 중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 소속 전문가가 예측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변종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비해 전염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변종이 우려가 되는 이유는 다른 변종 대비 확산율이 70%가 빨라 확진자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가 세포 감염 능력을 증대시켜 아이들에게도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율과 위험성이 높음에도 현재 연구는 초기 단계이며 불확실성 또한 큰 상황인데요. 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면역체계가 약화된 환자에게서 이런 변종이 발생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영국 전역에 퍼진 이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 외 주변국인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이탈리아, 호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되어 각국은 영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및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신경을 고추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에 대해 현재 개발된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있는가인데요. 이에 대해 데이비드 로버트슨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능에서 탈출한 변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독감 백신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을 조종한다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어 희망적인 전망을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2차, 3차 팬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투비였습니다.